설 특집 고향 가는 길. 네, 좀 아쉬운 건요, 자식들이 고향에 오는데 옆집 뒷집 앞집 다 오는데 우리 집만 안 와. 아, 그러면 너무 슬플 것 같은데요. 네, 그런 분들은 저희 트로트 트로트 대행진이, 함께 하고 있습니다. 네, 함께 위로해 드리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이제 고향에 갔던 이제 올라오시는 그런 그 귀경길. 그리고 네, 요즘에 이제 부모님들이 직접 또 서울로 이렇게 상경을 해요. 네, 역기행. 어, 역기행. 네. 왜냐하면 너무 힘드시니까. 네, 그런 분들 많으시죠? 네, 그렇죠. 네. 근데, 혹시 저 서울이시니까 잘 모르시겠네. 고향. 네, 너무 먼 서울이어서 네, 뭐 이렇게 막히거나 이런 적은 없었는데, 혹시 박남 출신은 네, 그렇게 막혔던 경험 있으세요? 아, 저는 이제 고향 몇 년 됐습니다만은 고향에 갔다 올라오면서 한 이 정도. 20분? 좀 더 써서 2시간? 이틀 걸렸어요. 이틀이요? 정말 주차장에서 네, 주차장 이틀 걸렸어요. 저뿐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 몇 년 전에 기억하신 분들 계실 텐데, 요즘에는 참 굉장히 4통, 8통 고속도로 네, 많이 뚫려 있잖아요. 많이 좋아졌죠. 네. 자, 우리 기성객들 이번 저 운전 잘하시고 무사고 네, 또 저 모든 걸 또 잃고 이제 추석 때 또 고향 가길 또 기대하면서 네, 괜찮으실, 네, 괜찮으실 거예요. 왜냐면 트로트 대행진을 듣지만 마시고 네, 노래를 막 함께 따라 부르시면서 네, 운전하시고 또 기차 안에서 들으시면서 함께 오신다면 막혔던 길도 뻥 뚫리고 막히는 길을 찾아가지 않고 뚫리는 길로만 가시게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거든요. 지금서부터라도 한번 따라서 노래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가수분 모셔서 또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.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럴까요?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 이름이 좀 특이하신데요. 네, 사공경씨예요. 이 설에 잘 어울리는 이름이시네요. 사공경. 노래 제목은요, 사공화입니다. 여러분, 박수로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. 네, 네. 사공아
참.